맛있겠다. 오늘의 제철 먹거리를 찾아서 떠난 곳은 부안군입니다. 맛있는 음식 생각에 신이 난 딱피디. 아주 이른 새벽부터 발걸음을 재촉해요. 어? 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근데 저기 멀리서 딱피디를 향해서 걸어오는 의문의 두 남자 누구신가? 복장부터 심상치 않네. 선생님들, 대체 누구세요? 따라왔지. 아니, 뭘 따라왔어요? 빨리 해 뜨기 전에, 덥기 전에 빨리 따로 가요. 피디도 따로 올라가. 가세. 아니, 딱피디, 저기 딱피디 있잖아. 어딘지 알고 따라가야지. 큰일 나잖아. 함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딱피디를 데려간 곳이 어딘가 했더니요.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무언가를 옮기는데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연잎이야. 연잎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딱 좋을 때예요. 보시다시피 뭐 흠이 하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잎은요. 6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7, 8월이 제철이래요. 그중에서 7월 중순에서 8월 초. 그러니까 지금이 딱 연잎이 가장 맛있게 연근은 시기인데요. 연잎은 새벽 이슬 마르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가장 맛있을 때 최대한 많은 양을 따기 위해서 새벽부터 잠을 떨쳐내가면서 연밭으로 향하는 거래요. 아, 어디요? 아, 빨리 연잎 따러 가야지. 빨리 연잎 입고 나 따라. 아, 그래야지. 여기까지 왔으니 따지고 가야지. 일복 터진 딱피디 오늘도 일꾼 당첨. 굉장히 딱딱하네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 같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사람 어디 와서 들어야지. 옷 입었으면. 여기 들어가. 조심해야네. 여기 빠지면 못 나와. 그래, 딱피디 조심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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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뭐야, 빠졌어, 뭐야. 빠졌어. 아유, 딱피디 괜찮아? 어디 있어? 어디? 어머. 선생님, 여기 너무 갑자기 막 빠지는데요? 아, 뻘이야, 뻘. 여기 한 빠지면 못 나온 사람도 오메, 있어. 오메. 한 열흘 못 나온 사람도 있어. 열흘까지 못 나와요? 어, 큰일 뻔했네. 안 돼요, 산에 가야죠. 어이, 백두네. 오, 여기 배가 들어와요? 그럼, 배로 따야 돼요, 이렇게. 근데요, 이거를 일부러 늦게 알려주신 건 아니죠? 작은 배를 이용해서 연잎 사이사이로 드나들면서 수확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거나 따는 것 같이 보여도 따는 것에 원칙이 다 있대요. 한 입은 놈은 색깔이 되게 진하지. 크기도 크기지만은요, 잎 색깔이 아주 중요하대요. 연두색이 아닌 짙은 녹색일 때 따야 된대요. 똑같이 커버리면 그냥 한꺼번에 싹 따버리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어떤 놈은 연하고 어떤 놈은 완전히 그냥 다 익었고 연잎 따기가 정말 힘들어 이게. 말로는 힘들다고 하지만 이 연밭은요 15년 전에 사장님이 매일같이 풀을 메고 잎을 솎아서 손수 만드셨대요. 고향 땅에 꼭 연밭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가 다 있었대요. 아, 연잎도 따고 또 땅에 있는 연근도 캐고 또 연꽃도 줘봐. 연꽃 얼마나 이쁜가. 100년. 연꽃도 또 사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연꽃을 또 차도 만들고 연꽃을 이용해서 요리도 하잖아. 또 연자, 연밥. 연밥은 또 옛날에 추억의 식품 아니야. 나이 지금 한 70, 80대 된 양반들이 옛날에 그 방죽에서 그 연밥 하나 따먹으려고 얼마나 그 들키면 막 도망대고 그랬었는데 연밥 하나 따먹으려고. 근데로 거의 버릴 것이 없다고 봐야지 뭐. 어이, 오늘 자네 그냥 연잎 따지라고 욕받은 게 내가 보약 한 척 내가 지어줄게. 대담하? 네네. 너 떨어져 떨어져. 여기 오. 보약 이거 한 척, 오만 두 척. 다 떨어지네. 다 떨어져. 빨리 빨리 입대 입대. 오, 잠깐만 이렇게 바로 다녀. 빨아서 진짜 거야. 원래 이 사람은 약이요. 약을 그렇게 막 쓰다고 먹어. 아, 먹어봐.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뚱인지 된장인지 모르네. 이게 보약이요. 어머, 줄기를 자르니까 흰 액체가 떨어지네. 이거 참 신기하다. 이거 뭐야? 묘집인가 묘신인가 그래요. 묘신이요? 아, 이 하얀 게 묘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도 이해를 해요. 연잎 줄기는요, 뮤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항산화 물질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그렇게 많대요. 엄청 좋네요. 빨리 해요. 그래요, 뜨거워지기 전에 한 장이라도 더 따려는 마음 급한 아버지와 갑자기 올라간 작업 속도에 당황한 사위. 괜찮아요? 어때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천천히 놀려고 그래요. 빨리빨리 해야지. 놀러 갔간디?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요. 장인이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풀려나오려야지, 이장. 네네. 어영병 올라오려. 외국사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휴가 받고 이제 한국에 잠깐 들렸거든요. 때마침 이 제철이라서 제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와, 이거 크네요. 최대한을 위해서 많이 정리한 게. 네네. 발사, 차곡차곡.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저, 늘 도와줘야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조금 도와주려고 그랬어. 그렇지, 좀. 안 가고 도와줄 거니까 전문가는 무슨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말해도 저희가 하늘 있어가지고. 말은 그렇게 해도요, 멀리서 휴가까지 내고 찾아와 준 사위가 기특하고 고맙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많이 땄네. 이제 나가세. 그만 따세. 아이고, 오늘 하루 사위와 함께 작업한 특별한 연잎입니다. 아, 우선 엄청 많네요. 이거 많이 딴 거 아니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배 타고 이렇게 뻘쭘해서 따기 때문에 하는 장을 못 따. 배 한 척에 1,000장 정도의 연잎이 실리는데요. 이렇게 하루 동안 6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럼 얼마예요? 6,000장이네. 어머, 맞아. 제철이야, 제철. 이렇게 수확한 연잎은요, 잘 정리해서 근처 선별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온 지도 며칠 안 되는데 너무 고생이 많네. 네. 고생했어요. 우리 아빠랑 우리 남편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두루루루. 수고하신 분들 저 선물 올라오고 연꽃도 하나 땄네. 아이고. 이거 가지면 바로. 이거 가지면 바로 또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었구나. 신청해. 그러니까 어진 안에, 어진 안에. 저는요, 아침마다 이거 꽃을 선물 받거든요. 사랑꾼이셨군요. 꽃을 따주면 받으면 그게 선물이지. 예. 그래서. 연꽃 내가 따서 이 사람 받으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늘 주는 거지. 왜 심청전에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환생하잖아요. 그때 그 꽃이 바로 이 백년이래요. 엄마 연잎이 엄청 신선한데요, 오늘? 수확한 연잎은요, 차곡차곡 책장 접듯이 곱게 접어서 보관을 하는데 접는데도 또 방법이 있대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이걸 보고 배꼽이라 그러거든요. 이 선을 딱 접으면 자연스럽게 딱 접으면 이렇게 접혀요. 네,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게 이 배꼽을 딱 누르면 딱 접으면 이렇게 접혀요. 오랜 시간 연을 다룬 만큼 어머니는 연을 정리할 때마다 속상한 것이 하나 있대요. 왜요? 이 갈색빛이 나는 것은 얘들 약간 그 옆에 잎하고 이렇게 부딪힌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아니 병 걸렸나? 이러면서 약간 안 좋아한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은 자연스러운 상처인 거네요. 이게 큰 것은 이제 연잎밥이나 이런 이제 뭐 보쌈용 이런 걸로 나가고 이렇게 작은 잎은 식당 같은데 일식집 같은 데서 장식용으로 예 또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바쁩니다. 가운데 보이지? 네. 그냥 손 안 들고 역시 전문가시다. 딱. 연중 제일 바쁜 시기에 엄마의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딸이 찾아온 거예요. 따님분 일 잘 하시나요? 예, 학교 다닐 때는 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엄마! 나 학교 다닐 때 식단 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엄마! 근데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보고 또 따라서 이렇게 잘하네요? 얘기로만 보이는데 이렇게 벌써 마음을 넘다 보니까 뭐든지 보면 척척 잘 따라서 해요. 연잎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 연잎 덕분에 집안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엄마 삶이 저보다 더 바쁘세요, 사실. 저 그래서 제가 엄마께 전화드리잖아요. 그러면 엄마 바빠 빨리 끊어 이 말만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이게 나이를 드시니까 이제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농업하시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치만 건강 챙기세요, 엄마, 아빠. 몸은 부대지만은 연잎이 아니었다면 오늘처럼 딸과의 행복한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부부는요, 갓 수확한 연잎의 신선함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서 진공 포장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연잎에 대한 애정이죠.
그 열정에 보답하듯이 연잎이 제철인 이맘때는 하루 매출이 최대 300만 원이래요. 우와. 요즘 그 가정 주부들도 차로도 해먹고 또 보쌈용으로도 해먹고 저보다 더 다양하게 또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오늘 연잎 요리 한 수 선보이겠다면서 두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연밭을 하기 전에는요, 20년 넘게 식당을 하셨대요. 이 연잎으로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보겠어요. 재료를 다 밑에다 깔 거예요. 월계수잎. 네. 오, 꽉 찼어요, 엄마. 네, 여기다가 이제 넣고. 그럼 이렇게 연잎이 뚜껑으로 쓰이는 거예요, 엄마? 뚜껑. 그 연잎이 기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잎을 덮어서 삶아내면 길기는 쫙 빠지면서 담백함만 남는데요. 게다가 연잎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서 맛이 금상첨화입니다. 오리를 이용해가지고 연잎꽃 쌈을 한번 해보려고요. 놔주십시오. 훈제된 오리입니다. 연꽃과 오리고기의 만남은 처음 보는데 어떨까요? 그러게요. 독특하죠? 드디어 이 엄마의 음식을 접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딸도 기대하는 이번 요리는 꽃잎을 채 썰듯이 잘게 썰고요. 꽃잎 한 장에 각종 채소들과 채 썬 꽃잎을 얹어요. 게다가 연자유까지 얹어서 삶은 미나리로 묶으면 백년 꽃잎쌈 완성! 이야, 꽃잎쌈도 처음 봤어요. 꽃잎을 이렇게도 먹는군요. 이때요, 앞치마를 둘러면 사위가 나왔어요. 정리 기억부터 모아놨네요. 어, 그래? 네. 뭐가 도와줬던데? 제가 저번에 해드렸던 그 마라샹 거 있잖아요. 아, 그때 우리가 한번 먹어본 네. 기억이 있는데. 네, 맞아요. 아, 그래? 중국 사위도 오늘 솜씨를 발휘한대요. 중국 음식인 마라 상궈에 연근을 넣어서 볶는 거예요. 마라가 요즘 인기잖아요. 사위분 점수 제대로 따겠는데요? 진짜? 그것보다 왜 아는 맛이 무섭다고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색깔 보세요. 오호! 야. 사위의 정성에 녹아든 마라 상궈. 이렇게 영양기 가득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와. 맛과 향과 건강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풍성한 밥상이죠. 짜라라.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자, 이제 드세요. 오, 꽃잎쌈. 오,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조금 질기긴 하다. 아버님, 맛이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커지나. 굽나. 나의 사랑을 이렇게 다 받아주다니. 사랑이 샘솟는 집안이네요. 맛있죠? 네.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이렇게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사위가 한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지? 마라 짱궈. 이게 맛있네. 아, 아빠 오늘 이거 사위가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오늘날 부부에게 연잎의 의미는 조금 남다릅니다. 연은 굉장히 우리 가정에 소중한 보물, 예, 우리 가정에 또 행복을 주는 것,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연잎! 지금이 딱이야! 부부에게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연잎. 연향기 가득 머금은 연잎이 딱 제철을 맞았어요.